영화 알려줌. 이번 시간은 애니메이션 트로펠입니다. 여기 총 관객수 945만 명을 기록한 슈렉 시리즈와 1369만 명을 기록한 쿵푸팬더 시리즈를 제작한 헐리우드의 대표 애니메이션 명가 드림웍스가 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개성 강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격적이지만 현실적인 스토리로 차별화된 애니메이션을 선보여왔던 드림웍스는 지난해 창사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뮤지컬 애니메이션 장르에 처음으로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작품, 애니메이션 트롤입니다. 원래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 중 하나였던 트롤은 현대 판타지 장르의 원조격인 반지의 제왕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로 등장하며 이후 우리나라엔 머리 나쁜 몬스터 정도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 덴마크 나무꾼 토마스 댐이 딸을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잔디 인형이 굿럭 트롤스란 플라스틱 인형으로 판매되고 이후 인형의 머리카락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속설로 인해 대박이 나면서부터 유럽과 미국의 아이들은 트롤을 귀여운 요정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림웍스는 바로 이 귀여운 잔디 인형의 디자인 저작권을 지난 2013년에 구입했었는데요. 그 직후 디테일한 CG 작업을 통해 화면을 만지고 싶을 정도로 포근한 촉감이 느껴지는 새로운 캐릭터로 구현해낸 드림웍스는 여기에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행복 요정이란 설정까지 추가해 마침내 이런 사랑스러운 트롤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영화는 행복이 넘치고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던 흥겨운 트롤 왕국에서 행복한 트롤을 잡아먹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버겐들에 의해 트롤들이 납치되는 위기의 사건을 맞이하며 시작하는데요. 이에 트롤들의 공주 파피와 걱정병 투돌이 브랜치가 버겐에게 납치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구출 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사가 즐거운 긍정의 아이콘 파피와 메사가 걱정인 브랜치는 이 구출 작전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며 즐거운 케미를 선사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들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메가히트 팝송들을 부르며 신나게 뛰어노는 장면들은 그 자체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한편 트롤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이자 브랜치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자신이 직접 부른 메인 테마곡 Can't Stop the Feeling으로 미국 개봉 당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석권했었는데요. 여기에 트라일라인 시리즈의 안나 켄드릭과 한국 배우 박형식과 이성경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 뮤지컬 애니메이션 트롤의 개봉일은 2017년 2월 16일입니다.